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성 요한 마리아 피안네 사제 기념의 미사입니다.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우리 각자가 지향을 두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 모아 간절히 청하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함을 소리하였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서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복된 요한 마리아 사제에게 놀라운 열정으로 양떼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그의 모범과 전구로 저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많은 형제들을 얻어 그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정해진 때에 소집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 곧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 어스름에 주님의 파스카를 지켜야 한다. 이달 보름에는 주님의 무교절을 지내는데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래 동안 너희의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는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 수확의 만물인 곡식단을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사제는 그 곡식단이 너희를 위하여 호의를 받아들여지도록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사제는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 바친다.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일곱 주간을 꽉 차게 헤아린다. 이렇게 일곱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려 새로운 곡식 제물을 주님에게 바친다. 또한
일곱째 달 초열흘 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은 주님을 위한 초막절이다. 그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레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이날은 집회일이므로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로서 이때 너희는 그날 그날에 맞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희생 제물과 제주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성모님께서 발언하신 이곳 파티마를 오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파티마 성지순례가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파티마를 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바로 성모님께서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능력이 또는 말하는 수준이 나이가 많다거나 똑똑하다거나 재산이 많다거나 기도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성모님께서는 바로 평화를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할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복음에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 가족과 자매 또는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들 또는 이웃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김에 따라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경받지 못한다 해서 나 또한 상대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이곳 파티마에서 평화를 위해 기도를 할 것을 촉구하셨듯이 우리 또한 기도로서 예수님의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미사 안에서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이 미사 안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소서 주님의 영으로 신으로 저희가 땅을 거들을 방을 주님께 같이 오늘 생명의 영식이 되어서서 하나님께 찬양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복된 요한 마리아 사제를 기리며 바치는 이 예물이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을 드러내고 저희를 위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드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이 만수에 위장된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리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다 함께 정성드려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요한 마리아 사제가 정성을 다하여 이 신비를 거행하게 하셨으니 거룩하신 성찰을 받아모신 저희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파티마 성년에 바치는 봉헌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어머니시며 파티마의 묵주 기도에 모으시며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어머니께서는 파스카 빛을 입은 교회의 모상이시고 하느님 백성의 영이시며 악의 세력을 이기셨나이다. 성부의 자비로운 사랑의 예언자시며 성자의 복음을 미리 알리는 스승이시고 성령에 타오르는 횃불의 표지이신 마리아님, 기쁨과 슬픔의 이 골짜기에서 성부께서 미소한 이들에게 드러내신 영원한 진리를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저희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망토의 힘을 저희에게 보여주소서.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이 죄인들의 피난처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소서.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어머니께 절을 바치나이다.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어 묵주 기도의 동정녀이신 어머니를 통하여 주님께 절을 봉헌하나이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빛에 에워싸여 저는 영원히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